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영적 서밋 누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작품 남기는 모습 영상 보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너무 잘해요.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에요. 지금 비록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바로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말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다시 따라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기로 한 새 은혜를 얻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드리고, 또 재미있는 작품, 오늘 글씨 쓰는 작품 있어요. 글씨를 쓰면서 주일 예배 또 오늘 기도첩 예배 말씀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박또박 글씨를 쓰면서 이 언약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깊이 각인되도록 멋진 작품 남기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어디를 가나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영적 서밋 누리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준비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영혼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예배 이후에 우리 글씨를 쓰면서 이 언약의 말씀 잘 떠올리면서 이 복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자리에 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 찬양할 거예요.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기도수첩을 통해서 볼 말씀 제목은 세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마하게 큰 우상을 만들었어요. 너희는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엎드려 절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예배 때 인도하고 북한 봤죠? 지금도 똑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문제, 영적문제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때 죽을 줄 알고도 이 우상에 절하지 않은 렘넌트가 있었어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습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악기 소리가 들리면 내가 만든 이 우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이츠! 임금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임금님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임금님이 만든 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없어서. 뭐라고? 이어봐라! 이들을 당장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어라!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저들이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사람은 세 명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 명이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지키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임금님이 불구덩이 가까이 가서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오너라. 분명히 불 속에서는 네 명으로 보였는데 나올 때에는 세 명만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이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미리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죠? 왜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오나요? 우리 렘넌트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정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말자. 우리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 절대 먹지 말자. 만약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상에 절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포로가 되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자. 불타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향해 매일 기도하자. 이렇게 CVDIP를 붙잡은 렘넌트. 우리도 똑같이 뜻을 정해요. 나도 성경 속 렘넌트처럼 매일 말씀을 붙잡을 거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할 거야. 재앙 닥친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우리나라를 두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큰 신전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영적 서밋을 누리는 나를 평생 사용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들 반가워요. 오늘의 미션 활동을 알아봅시다. 오늘도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렸나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아래 보기에서 찾아 써보아요. 오늘은 말씀 속의 중요한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써볼 거예요. 그럼 쓰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단어의 힌트를 앞에서 찾아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줄에 굵은 글씨부터 읽어볼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친구 다니엘과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먼저 친구들의 이름을 써줄 거예요. 제일 앞에는 몇 칸인가요?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글자 이름의 친구예요. 누구일까요? 사드락. 세 글자네요.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 사드락. 여기 써봅시다. 여기는 몇 칸인가요?
한 개, 두 개. 두 글자이지요. 누구일까요? 매삭. 두 글자네요. 맨 앞에 있는 단어. 여기 써봅시다. 여기는 몇 칸인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글자. 아벤느고. 이 글자예요. 여기 써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친구 다니엘과 함께 무엇을 했나요? 믿음을 고백했지요. 믿음 찾아볼까요? 그래요. 아벳느고 앞에. 이 단어예요. 써봅시다. 믿음을 고백했지요. 고백 찾아봅시다. 그래요. 여기 있지요. 믿음을 고백하며 무엇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지요. 하나님만 여기 써봐요.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하루 종일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